자, 화학주를 줍줍할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식을 줍줍이라뇨. 우리 왜 재산이 들어가는 이 주워서... 엄중한 이 투자 행위를 줍줍이라뇨. 낙엽같이 줍줍. 주워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네잎클로버 같은 걸 찾아서 비싸게 팔아야죠. 네. 말씀들 잘하세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네잎클로버가 낙엽일 리가 없는데. 네. 자, 근데 어쨌든 소장님, 그... 화학주는 일단 네. 엄청 논란이 많은 업종 아닙니까? 실적 피크아웃도 그쵸? 있죠. 네. 두 번째 주가도 실제로 안 좋죠. 상반기 실적 강세. 그래도 확률적으로 믿어볼만 하지 않아요? 어제는 또 골프주 난리 났더만요. 그렇죠? 며칠 기다리니까 또 어느새 다 폭발을 했더라, 폭발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당일날 제가 뭐 중소형주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상한가가 간 다음에 장 끝날 때까지 쫙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골프주처럼 그때 설명을 하고 한 지금 일주일 정도인가? 일주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20% 넘게 급등을 하는. 어떤 종목인지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때 골프존도 그 아예 안 가고 있었던 거 지금 네.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그 불타기 하는 거라고 하고 KB 자산운용 사례도 얘기 드렸잖아요. KB 자산운용이 그런 걸 잘해요. 스몰캡을 공략을 해가지고 비중을 자산운용사 펀드인데 많이 실어버려요. 10% 넘게 실어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20% 더 먹는 그런 걸로 KB 자산운용 펀드가 뜬 거거든요. 아, 그럼 KB 원래 펀드가 중소형 펀드 뭐 이게 관심 가지면 그 펀드를 하네요. 우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그게 큰 손의 동향을 살펴보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 원래 미래 에셋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성장주 펀드에서는 미래 에셋 그리고 가치주 펀드에서는 뭐 요즘 명성이 좀 떨어졌다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 예. 한국 밸류 자산운용, 신형 자산운용 예. 이런데요. VIP 자산운용. 근데 그 지금 어떤 스타일이 다 있는데 KB 자산운용은 그 신생이었어요. 처음 신생이어서 KB 국민은행이라는 지점이 있으니까 지점에서 지점장님이 아침에 회의할 때 자사 걸로 밀어달라고 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자사 걸로 밀어줘야 수수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KB 자산을 그렇게 팔았는데 네. 이제는 실력으로 올라서서 몇 년 전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은행에서도 타 은행에서도 KB 걸 팔아요. 예. KB 자산을 실적이 좋으니까 그게 어떻게 떴냐면 그렇게 골프존 같은 거 공략해서 뜬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수급적인 면에서 14%가 비중이 14%가 넘는데 더 샀단 말이에요. KB 자산운용이. 그렇죠?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네. 그런 거 네. 그게 좋은 것 같고 화학주도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화학주도 등치가 크다 보니까 오늘 시작하자마자 막 시초가부터 치고 올라가 몇 개 있었잖아요. 이제 거론도 하기 싫어요. 너무 올렸다. 아, 너무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아니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시초가부터 우연이 아니라면 요즘 계속 그랬잖아. 이제는 추세예요. 우연이 아니라면 너무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신 소장님 줍줍의 달인이라고. 근데 화학 업종은 그렇게 못해요. 일단 시가총액이 크고 그죠.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살 기회가 있어요. 예. 지금 그 논란이 된 게 일단 금호석유 아니에요? 금호석유? 화학주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스프레드 가격이 둔화되면서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죠. 금호석유가 지금 대표적이잖아요. 네. 금호석유 외국계에서 18만 원 불렀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그렇게 감으로 의존하지 마라. 완전 깠어요. 그렇게 감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목표 주가가 60만 원. 금호석유 목표 주가? 예. 3배예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3배.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셀트리온을 보는 듯해요.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는 공매도 세력이랑 결탁하고 있다는 심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외국계 증권사 너네 공매도 세력이지. 그렇게 때려놓고 공매도 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 잔량이 많이 늘어요. 그러면 이제 심증이 더 굳혀져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완전 붙은 건데 거기서 이제 혼란이죠, 혼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이것도 다 10개월서 났어요. 그 간단하게 그거 알고리즘만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주로 두바이유를 수입을 해요. 중동에 두바이유를 수입을 해서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하나 또 뭐였죠? 그 회사들이 두바이유를 원유 정제 설비에 넣고 끓여요. 그러면 휘발유, LNG부터죠. LNG
끓는 점 순서에 따라 LNG, 휘발유, 나프타, 경유, 등유, 중유, 벙커 CU, 맨 밑에 아스팔트, 누룽지 찌꺼기가 나와요. 거기서 나프타를 화학회사로 넘겨주네요. 그럼 화학회사가 나프타를 받아요. 그럼 NCC라고 불리우는 나프타 크래커 센터. 나프타를 끓여요. 그럼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그 다음 BTX. BTS가 아니에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방향족이라고 불러요. 냄새가 난다. 방향. 그래서 그게 업스트림이라고 불리죠. 화학회사의 업스트림. 그 다음 다운스트림은 뭐냐. 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요거를 또 가공해서 뭐 만드는 거죠. ABS라던가. 아니면 지금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쓰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그래서 그거잖아요.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국제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일단 정유에서 정유 시간 아닌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정유에서는 지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네. 레깅 효과 그리고 재고 자산 평가 이 뭐냐면 2, 3개월 전에 두바이유를 이미 배에다 실어서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2, 3개월 전에는 얼마였죠? 50달러인가 했는데 지금 70달러잖아요. 그러면은 50달러에 사온 거를 70달러로 평가해줘. 팔지도 않은 창고에 있는 걸. 그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에요. 그 레깅 효과는 뭐냐면 50달러에 사온 거를 지금 현재 70달러에 파니까 실제로는 20달러를 붙여서 파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레깅 효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가장 궁극적으로 좋아져야 될 거는 정제 마진. 그게 바로 아까 스프레드예요. 그 뭐냐면 최종적으로 팔리는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뭐를 팔다고 했어요? 끓이면 LN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뭐 나프타, 아스팔트 이런 게 잘 팔려야지 최종 정제 마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화끈하게 못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화학회사는 뭘 넘겨준다고 했죠? 나프타. 원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유에서 나눠진 나프타 가격도 올랐겠죠. 그럼 화학회사 입장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올라서 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이 안 좋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원유 가격이 올랐다. 이제 최종 소비재 가격, 소비재도 이제 코로나19로 흥행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저물고 있으니까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럼 이제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최종 소비재의 수요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피크일 것이다. 그래서 반토막짜리 주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결정을 하셔야겠죠. 외국계 증권사에 찬성하시는 분은 화학주를 버리셔야 되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 매수 기회가 온 겁니다. 소장님은 반대 의견이신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화학주가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요. 네.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볼게요. 네. 자, 효성 TNC랑 효성 첨단 소재. 네. 종목부터 아직도 날라가고 있어요. 효성 TNC. 효성 이거는 첨단소재.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안 죽어요.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이 두 개는 너무 세서 안 죽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저 뭐 이미지 나간 다음에 나오면 보세요. 그 다음에 순수 NCC 회사들 있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SK종합화학, 여천 NCC. 이 중에 그냥 딱 상장회사로 이름이 앞에 전면에 등장해 있는 회사는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자, 보세요. 롯데케미칼, 4개월 조정. 지금 나오죠. 롯데케미칼, 네. 월봉이에요. 네. 4개월 동안 조정. 네. 다 떨어졌어요. 네. 최근 고점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고점과 미니 롯데케미칼. 예. 예, 미니 롯데케미칼이에요. 네. 네. 4개월 연속 금보. 저 지금 무슨 종목이에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 4개월 연속 금보. 아, 대한유화가 자, LG화학 물론 더 커요. 네. LG화학은 물론 배터리가 껴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보기엔, 네. 네. 어쨌든 NCC를 가진 업체들 보여 드리느라고 어쨌든 횡보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에 있는 업체. 금호석유는 NCC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든 대한유화든 LG화학에서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끓이면 아까 그거 뭐 나온다고 했어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거기서 부타디엔을 금호석유가 가져가요. 부타디엔을 금호석유가 가져가서 그걸로 니트릴 장갑에 쓰이는 고무 아니면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이게 다운스트림에 있는 회사인데 얘도 3개월 연속 음봉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점점 작은 데로 갈게요. 에폭시 수지 만드는 지하 주차장에 뽀득뽀득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에폭시 수지 국보화학. 아, 네. 장대 음봉 맞았죠. 국보화학. 그다음 첨가제 만드는 업체들 송원산업, 애경유화 얘네들은 뭐 가소제나 뭐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뭐 이런 애들이 첨가제 애경유화 송원산업 다 음봉 크게 맞았죠 다. 그다음에 카프로락탄 가장 못 떴죠. 자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이 두 개가 안 나갔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거 두 개 제외하고는 나머지 화학주들은 다 3, 4개월 음봉을 맞았어요. 예. 다 3, 4개월 음봉을 맞아서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자, 대한유화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사신 분들 지금 보시면 너무 일단 절대 가격적으로 매력적이 아니에요? 40만 원 갔는데 20만 원에 있다.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무서워요. 떨어지는 절대 가격으로 일단 절대 가격으로는 사고 싶죠. 일단 다 떠나서. 아니요. 아니에요? 이런 차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40만 5천 원짜리가 23만 원이 됐는데 사기가 싫으세요? 이게 아니 그냥 단순히 가격 보고 투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황이는, 단순 가격이 아닌데 네. 가격만 본다고 하면 안 사고 싶으세요? 뭐 40만 원인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봐야죠. 샤넬 귀걸이가 40만 원짜리인데 그거는 다르죠. 7월 달에 가격 인상한다고 6월 30일까지면 20만 원 판대. 이 기업의 달라요? 가치가 어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 가격에 매겨진 이유가 있는데 절대적인 수준만 보고 어떻게 싸다고 얘기합니까? 다르면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그렇지만 자, 일단, 이게 싸게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듣고 자, 싶어요. 기본적인 네. 내용으로 2021년도 네. 예상치. 대한유화 말씀이시죠? 대한유화 PER이 5.9배, PBR 0.74. 3년 내에 가장 낮은.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이게 그래서 아 금호석이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바로 질문 안 들어갔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냥 할게요. 금호석유 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NCC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CC 있는 업체들한테 부타디엔을 받아다가 합성 수지, 합성 수지는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의 원료, 합성 고무 이런 거를 만드는데 지금 좀 금호석유의 그동안 모멘텀이 강하게 불었던 거는 합성 고무 중에서 니트릴 장갑에 쓰이는 고무.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 금호석유가 원래 지금도 그런데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매출이 지금도 가장 높아요. 근데 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NB 라텍스라는 의료용, 산업용, 조리용 장갑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소재. 이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어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지는지 아시죠? 손해보험에선 좋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운전 안 해.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는 좋고 근데 타이어 회사는 안 좋았어요. 나가서 계속 운행을 해야지 갈거나 새 차를 사면 그렇군요. 이제서야 타이어 회사가 오르잖아요. 자동차 많이 팔려서 타이어도 많이 수요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는 네. 안 좋았어요. 아니었군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안 좋아서 예. 그 라인을 MB 라텍스 라인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요게 떴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생산 능력이 64만 톤으로 세계 시장 1위예요. 금호석유가. 근데 여기다가 24만 톤을 얹혀가지고 2023년까지 증설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지금 이걸 증설을 하겠다고? 의료용 장갑 수요는 코로나19 끝나면 떨어질 건데 그리고 의료용 장갑 지금 가격 최고치다. 정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외국계 증권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그 판단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금호석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팬데믹을 한번 맞게 되면 지금도 보세요. 변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7월 1일자로 딱 끊어가지고 갑자기 모든 삶이 원상복구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각심을 가졌던 것들은 계속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먹방 잘 보시면은 니트릴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해요. 네, 맞아요. 요리사분들이. 예, 예. 되게 예쁜 거. 예. 그렇죠? 그런 기술력들. 그 컬러를 뽑아내는 기술력이 쉬운 것 같은데 예쁜 컬러를 뽑아내는 거, 신축성의 그런 어떤 차이, 그런 게 기술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만약에 그래서 니트릴 장갑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면
합성 고무의 또 다른 분야가 원래 매출이 가장 크던 분야, 타이어 부분. 요즘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제가 그때 기아 신차 그 관련주로 했잖아요. 그 뒤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날아간 게 기아 그 신차의 효과, 그것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교체 타이어의 수요가 돌아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팔리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 레드캡투어나 네. 이런 SK 렌터카도 보면 네. 렌터카 업체들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네. 왜 날아갔죠? 중고차를 사버린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중고차를 사버린 거예요. 중고차를 사면 타이어라도 새 걸로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중국에서 터지고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안 돼서 중고차를 사면서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호소기는 뭐냐면 그래 좋다. 니트릴 장갑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고 쳐. 네. 그럼 원래 매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도 매출 비중에 가장 많은 비중 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오케이, 요게 다시 만회를 해준다. 자. 근데 주가는 빠졌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요즘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중고차 많이 팔려서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호소기가 매력 있다라는 스토리라인 굉장히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 10개월 선에 왔다. 10개월 선 가장 좋아하시는 처음으로? 기술적. 네. 처음이란 의미는 그러게 이제 2020년. 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2020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얘가 20개월 선 뚫으면서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10개월 선에 닿았어요.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달 때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처음으로 갈 때가 늘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18만 원과 60만 원으로 이런 갈리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대한유화는 어떻습니까? 자, 대한유화는 좀 더 많이 빠졌죠. 네. 정말. 롯데케미칼하고 반토막이에요. 자, 롯데케미칼하고 네. 대한유화가 네. 금호석보다 많이 빠졌죠. 롯데케미칼은 아예 오르지도 못했고 처음에. 그렇죠? 순수 NCC 업체예요. 네. 순수. 금호석은 NCC가 없어요. 네. 얘는 그 가마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가마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얘네는 좀 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퓨어하죠. 퓨어해서 최종 소비자랑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B2B죠. 금호석유 같은 데다가 아니면 다른 화학회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원료를 넘겨줘서 다른 애들이 가공을 하는 건데 어쨌든 대한유화도 순수 NCC 업체라 어떤 모멘텀이 부족하면 순수 NCC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원유 가격에 연동해서 보통 움직이는데 이 지금 대한유화는 뭐가 꼈었냐면 2차 전지가 끼어 있었어요. 2차 전지가. 대한유화가 분리막 소재를 만들잖아요. 분리막이 그 뭔지 아시죠? 양극과 음극에 그게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화재 나는 거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게 배터리 분리막이 부실해서 그래요. 대부분. 그게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섞여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플라스틱처럼 딱 막아버리면 또 안 돼요. 거기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얇으면서도 막아주면서도 그래도 헤엄을 서로 칠 수 있게 해주는 그 분리막 소재가 대한유화가 독보적으로 개발을 해내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SKIE 테크놀로지 예. 여기다가 제공을 하죠 지금.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좀 올랐죠. 예, SKIE 테크놀로지 보세요. 주가 밑에서 반등 많이 했어요. 약간 하이브 같은 차트 같아요. 그렇죠? 하이브도 처음 확 떴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지금 거의 다 해보겠죠. BTS가 잘 돼서. 그래서 SKIE 테크놀로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2차 전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SKIE 테크놀로지와 대한유화 주가는 연동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연동이 지금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네. iE 테크놀로지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어떤 보호에서도 걸려 있고 네. 그런 것도 오버행 물량으로 나올 그 차례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이슈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딱 연동은 못하지만 그 끈은 확실하죠. 대한유화가 분리막 소재를 납품한다. 그럼 같이 2차 전지가 크면 큰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그 부분에 점수를 받은 거예요. 제가 미니 롯데케미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롯데케미칼이 오른 폭과 대한유화가 오른 폭을 보세요. 2배 정도 올랐어요, 대한유화가. 이거는
순수 NCC 업체가 움직이는 사이클대로 움직였으면 롯데케미칼만큼밖에 안 올라야 돼요. 대한유한은 네. 그냥 롯데케미칼보다 시가총액이 작을 뿐이지 예. 순수 NCC 업체로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예, 예. 여기에 2차전지 분리막 소재 사업이 얹혀졌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진 폭도 컸죠.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가격이.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 그리고 2차 전지. 그렇게 보기에는 하락폭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선택이에요. 4개월 만에 반토막 났는데요. 이게 선택이에요. 롯데케미칼처럼 둔하고 안 움직이는 거를 사면 오를 때도 덜 움직이지만 내려갈 때도 덜 빠지는 거고. 업파. 대한유화 같은 걸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봉이 10개월 선은 깼잖아요. 네. 봉이 10개월 선은 깼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7월 달부터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이 5개월 선은 10개월 선 위에서 도락률이 커요. 이게. 네. 그거를 그냥 알겠습니다.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롯데케미칼 네. 10개월 선, 네. 금호석유 10개월 선, 핑크색 19개월 선이에요. 네. 자, 애경유화 5개월 선, 송원산업 5개월 선. 자, 다 이래요.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이익 조정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공략해 볼 만하다. 순수 NCC 업체는 대한유화 그리고 다운스트림에 있는 업체 중에는 금호석유 이걸 노려볼만 하고 네. 그냥 나는 잘 나가는 게 좋다. 네. 그럼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하세요. 불타기도 괜찮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소장님께 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아, 정말 공부를 모든 업종에서 아주 깊이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어쩜 이렇게 다 하세요? 되게 가벼운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얇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깊게 알고 훨씬 많이 아니면 찾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네, 소장님은 그냥 시간이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소장님.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